왔어? 어머, 어머, 미쳤나 봐. 너 왜 간장을 마시고 그래? 그거 조선 간장이야. 엄마! 깜짝이야.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이래? 엄마, 내 친구 제니 알지? 공부 잘하고 예쁘고 6반 반장해? 제니가 아기를 가졌어. 뭘 가졌다고?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고. 그래서 우리 아기 낳기로 했어. 우리? 내 아기야. 좀 무슨 말을 하는 거니? 오늘 제니 어머니 만나서 말씀드렸거든. 아까 병원도 같이 갔었고. 병원을 가? 그동안 비밀로 했었는데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기로 했었어. 어른들이 알면 우리 아기를 죽일까 봐. 너 지금 무슨 말이야? 미안해, 엄마.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해줄래? 그만 좀 마셔요. 홍원장 그놈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초음파에서 보니까 꼬추랜다. 속도차. 아들을 낳아보려고 그렇게 기를 써도 딸이더니. 아들이래요? 이 사람이 정말.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? 뭘 어떻게 해? 배는 자꾸 불러올 거고. 어린애 말이에요. 원장 이놈이 그렇게 건강한 산본 처음이란다. 아이고, 아버지. 뭐야? 근데 이 녀석을 그냥. 그래? 뭐, 잘 자라? 이게 정말. 전자파, 아 맞다 전자파. 그래, 전자파, 전자파도 이거네. 전자파. 아이고, 아이고. 독한 놈, 조선 간장을 한 컵씩이나 마시고 어디서 뭘 잘했다는 고장이냐, 고장이. 아 정말 도대체 누구 닮아 사는지 몰라 정말. 어? 아니 대체 애한테 어떻게 있길래 그래? 뭐라고? 제니가 임신했다고? 에이, 구라치고 앉아있네. 걔가 어떤 앤데? 걔 진짜 임마. 아, 제니가 그래서 오늘 결석했구나. 아, 열나 붙어다니더니 결혼했냐? 아, 제니 지금 어디 있는데? 지금쯤 미자랑 통화하고 있을걸? 이 나이에 무슨 까먹어 그랬냐? 이놈 이거 물건이네. 전교 5등 막내를 임신시킨 대단한 놈.
재미다. 안녕하세요, 아버님, 어머님. 안녕하세요. 뭐 하는 거야? 일로 와서 앉아. 싫어. 같이 앉을 거야. 어쩌겠습니까? 물은 엎질러 졌는데. 좋아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. 앞으로 10년 후 너희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때 양가 결혼시켜주기로 합의를 했다. 애는 낳게 하는 걸로 결정했어. 어차피 시기를 놓쳐버렸으니 니들 뜻대로 낳을 수밖에. 마침 네 큰언니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 애는 미국에서 키우도록 하는 걸로 결정받고. 제니는 언제 미국으로 보낼 건데요? 제니가 아니라 제인이다. 손제인. 그게 내 딸 이름이야. 니들끼리 어떻게 부르든 간에 앞으로 내 앞에서 본명을 쓰도록 해라. 네, 죄송합니다. 제인이를 언제 보내실 겁니까?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?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.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. 어른들이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따르는 거지. 이건 저희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저희 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셋이요.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? 어른들 맘대로 할 거면 저희는 저희 맘대로 할 거예요. 아니, 얘들이 진짜. 니들 맘대로 뭘 어떻게 해? 어쩔 건데? 우리는 공부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려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국 보내면 나 죽어버릴 거야. 그래. 죽어. 누가 그런 협박에 떨 줄 아니? 아이고, 무서워라. 잘 생각했다. 차라리 죽어, 어? 잠깐.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보기로 하자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래. 아직 뭐 꼭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, 응? 여기까지. 우리 아빠는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나 보내버릴지도 몰라. 뭐? 약 먹으면 안 된다며? 그래서 아기가 없어진다면 어른들은 그러고도 남을걸? 안 돼.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. 재인아, 너만 믿을게. 너 오늘 보니까 제법이더라. 멋있었어. 왔다.